2022년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월도 지나 벌써 초순 지나서 지금 중순까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새마을 회원 한 분 한 분이 고향의 향수를 느끼고 또 일세 어르신들이 하고자 하는 것도 채워가면서 일했던 한 분 한 분한테 진심으로 이 자리에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우리 이북 새마을 한 분 한 분이 열정을 가지실 때 각 도에 있는 도민회장님 또는 도지사님들이 협조가 없으면 이렇게 성황리에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각도 도민회장과 각도 도지사님들한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을 때까지 새마을에 대한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새마을 한 분 한 분 하나가 저한테 힘을 주고 역량을 발휘하시끔 해주신 모든 분이 있었기에 오늘 이 자리가 되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저는 이북 오도를 올 때마다 일세 어르신들의 고향의 향수가 어떤 걸 느끼고 고향의 마음을 가진 한이 어떤 것을 제 2세로서 느끼고 있을 때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내가 평생 하지 못했던 것들 하나하나 열정을 가지고 도민사회 또는 우리 새마을에 힘을 보태야 되겠다고 시작한 지가 벌써 한 2년이 좀 지났습니다. 주성원 이북 5도 새마을 회장은 대회사에서 70년대 새마을 운동은 국가 위기를 이겨낸 국민운동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가장 짧은 기간에 최악의 빈곤을 퇴치하고 민주주의를 성취한 사상 유례가 없는 기적을 이루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또한 2011년 새마을날이 제정되고 2013년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후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루지 못하면 우리 인류는 멸망하고 말 것이라고 말하고 생활 속 탄소중립운동을 시작하여 확산함으로써 앞서가는 세계 속에 미래지향적인 새마을운동으로 나아가야 함은 물론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기 위한 통일 새마을 운동을 전개하자고 말했습니다. 2022년 올 한 해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끝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에 생명과 평화와 공경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사실